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경원입니다.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 장인이만큼 좀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초선 의원님들 하면요. 늘 개혁의 상징이고 소신의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러한 초선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지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 하시고 공부 모임 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가 아주 정말 대단히 됩니다. 이 뭐 시의적절한 주제를 아주 우리 김대식 초선 의원님 대장이시죠? 대장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셨는데요. 축하드리고 기대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, 이 주제에 정말 이런 주제를 논의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이렇게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. 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서초동의 논리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고요.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재명 이런 끔찍한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저희가 이런 법적 논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. 이재명 당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당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부르는 당이 그대로 놔두겠느냐. 아마 이미 판사 탄핵 소추한 경험도 있습니다. 별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. 대법관 정원은 증원해갖고 대법관도 막 늘려서 자기네 대법관 갖다 집어넣고요. 뭐 못할 짓이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 이 논쟁은 무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.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법치 잔혹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오늘 이런 토론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기대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저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장을 펼쳐드리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표도 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